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혁신기업지원실장 김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대덕특구 육성사업에 관심 가져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대덕특구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 해로 특구재단은 그동안의 과학기술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특구 산학연 혁신주체 분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 50주년이 특구 구성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 및 대덕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린 후전 특구 공통 사업인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에 대해 글로벌 협력팀 박후근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특구 신기술 특례 제도에 대해 지역혁신총괄실 김영근 실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영상 하단에 세부 사업별 타임라인이 제시되어 있으며 필요하신 경우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바로 시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설명회 발표 자료는 영상 하단의 링크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특구 및 특구 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개발 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신기술을 창출하고 성과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조성된 지역입니다. 2005년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특구로 확대 개편하는 특구법 제정을 기점으로 현재 대덕특구를 비롯한 5개 광역특구와 14개 강소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특구를 기술, 창업과 성장으로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특구 육성 사업 추진과 규제 특례 및 특구 입주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구 내 기업은 2020년 기준 8,449개로 2005년 대비 12배, 기업 매출액은 56조로 2005년 대비 22배로 늘어나 성장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특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연구개발 특구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특구재단은 연구개발 특구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기술 사업화 전문 기관으로 특구 육성 사업과 특구 개발 관리 및 인프라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구 혁신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혁신 성장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구 육성 사업 전체 현황으로 특구재단은 대덕 특구 내 공공 연구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 추진 기업, 연구소 기업, 그리고 창업자와 창업 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기술 수요 기반의 맞춤형 사업을 다각적으로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2023년 특구 육성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전략 기술과 특구별 특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 수요를 상시 발굴하여 핵심 기술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단순 단위 기술 마케팅이 아닌 장기 집단 연구로 하는 랩 단위 우수 기술을 수요 기업에 매칭하는 랩투 마켓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 특허를 기반으로 기업의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자 최대 2년간 10억 지원하는 스케일업 R&BD를 신설하여 중대형 과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술 이전 R&BD 지원 요건을 최대 2년 이내 기술 이전 받은 기업으로 개편하여 기술 사업화 추진을 집중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딥테크 창업과 특화 기업의 혁신 성장 재고를 위하여 이노폴리스 캠퍼스 사업을 기존 대학 중심에서 공공연과 기술 지주회사까지 포함하여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의 특구별 특화 사업을 이노 링킹랩으로 통합하여 대덕 특구의 경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공동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딥테크 창업 지원 사업을 런칭하여 대덕 사이언스 센터를 중심으로
딥테크 기업가 정신교육과 혁신성장 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내 특구간 연계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올해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협의체를 신규 추진하고 대중소 오픈이노베이션 협업기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업 간 연계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혁신 연결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업비 사용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말에 조성돼 606억 규모의 특구 펀드를 특구 기업에 집중 지원하여 기업이 적기에 투자 유치 받을 수 있도록 정기 투자 IR과 VC 네트워킹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2023년 특구 육성 사업의 주요 개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각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단위 사업 관련하여 담당자별 발표가 있겠습니다. 금일 말씀드릴 대덕 특구 육성 사업이 각 분야 산학연 혁신 주체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기업 지원실 윤상민 연구원입니다. 23년 전략기술 특화발굴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술 특화발굴 사업은 기존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으며 공공기술을 발굴하여 기업에 매칭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기술을 매칭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유망기술 수요자 연계 분야와 수요자 중심 기술찾기 플랫폼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개 분야 모두 주간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전문연구사업자 중 하나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각 과제는 금년 최대 4억 이내로 지원하며 총 사업기간 동안 최대 9억 이내 지원 가능합니다. 우선 유망기술 수요자 연계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유망기술의 수요를 발굴하여 기술사업화를 컨설팅하며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연구소 기업 등록까지 밀착 지원 가능한 기관을 모집합니다. 두 번째로 수요자 중심 기술 찾기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특구 내외 혁신 기업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공공기술을 매칭하는 것이며 특히 대중견기업 등 대형 수요처와 특구 내 혁신기업을 연계하여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업무를 진행합니다. 전략기술 특화 발굴하에 두 개 분야 모두 접수기간은 23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 오후 3시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년 혁신주체 네트워크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구재단 혁신주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운영, 기술 정보 교류,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융합성장 네트워크와 기술거래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미래혁신성장연구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통신청 자격은 각 사업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분야 모두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최대 11개월 이내입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구별되는 지원 규모 및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융합성장 네트워크는 특구재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과학기술 혁신 주체를 중심으로 기술분과 및 정책분과 등의 연구회를 구성하는 수행기관을 지원합니다. 한개 과제 최대 2억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특히 특구재단과 유관기관, 지자체들과 함께 대전시 전략 특화 분야의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6월 19일부터 6월 3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다음으로 기술거래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민간 및 공공 TLO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정책 제언, 규제 개선, 성과 확산 방안 등을 도출합니다. 한개 과제에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혁신성장연구회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최대 3억 원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대덕특구의 핵심 역량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유망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최종적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 기획 등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민트색으로 표현된 기술 핵심 분야의 연구회를 구성하여 대덕특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접수 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4월 20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기업지원실 정인식 선임연구원입니다.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은 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덕특구의 신규 과제 예산은 50억 4천만 원이며 한 개 기업당 총 사업 기간 동안 6억 원을 지원합니다.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중 특화 분야 R&D는 두 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일반 기술 이전 분야는 대덕특구에 소재한 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대덕특구 외부에 소재한 기업이 대덕특구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대중소 연계 분야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추진한 대중소 협력 프로그램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신청기간은 대중견기업이 구매계약 또는 구매동의서를 체결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특구 내에 소재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거나 특구 외부의 기업의 경우 특구 소재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일반 기술 이전 분야 그리고 대중소 연계 분야 모두 주관기관은 최근 2년 이내 공공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선정 후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 완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선정될 경우 2023년에는 정부 지원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으며 총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본 사업은 3월 13일 오후 3시까지 사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창업지원팀 김미정 연구원입니다. 연구소 기업 역량 강화 사업 관련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연구개발 특구만의 고유 모델이자 기술 기반의 혁신형 창업 모델입니다. 23년도에는 연구소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초기 성장 고도화로 구분하여 지원 체계를 다각화하고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을 고도화하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소 기업 수요 니즈 기반의 공통교육과 멘토링을 연계하고 연구소 기업 씨앗 자금 사업을 통해 성장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설립 5년 이내 성장 단계에서는 제품화 및 양산화를 위한 R&D 지원과 투자 유치, 특구 펀드 연계를 통해 적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도화 단계에서는 올해 새로 추진 예정인 스케일업 R&D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특화형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연구소 기업 역량 강화 사업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연구소 기업 역량 진단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업 진단, 멘토링, 교육 등을 통해 연구소 기업의 애로 해결과 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7억 원으로 두 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기간별 3.5억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최대 10개월 이내이며 신청 대상은 교육, 기업 진단 및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 기간으로 두 개 이내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연구소 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기업 진단과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기업별 수요와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년 연구소 기업 씨앗 자금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소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는 과제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올해 총 6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최대 1년 이내로 지원 대상은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입니다. 단 신청일 기준 대덕특구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및 연구소 기업 역량 강화 과제를 수행 중인 기업은 제외되오니 사업 신청 시 유의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연구소 기업의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판로 개척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시 접수로 1차, 2차 접수 기간에 따라 운영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담당자 사전 문의를 통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년 연구소 기업 R&BD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소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이 목적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50억 4천만 원으로 본 사업뿐만 아니라 특화기술 R&BD, 스케일업 R&BD 신규 과제 전체 예산까지 합산한 총 예산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은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 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대덕특구내 기업이며 기업, 연구기관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지원 규모는 1차 년도인 23년의 경우 과제별 2.5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2차 년도인 24년에는 과제별 3.5억 원 이내로 지원하여 총 사업기간에 대해 6억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제품 성능 검증,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실용화 지원이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은 23년 2월 24일부터 3월 13일 15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창업지원팀 김희정 연구원입니다. 스케일업 R&BD 사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타깃으로 하는 특구기업을 지원하는 대형 R&BD 사업으로 글로벌 유형과 K선도 연구소 기업 유형이 있습니다. 글로벌 유형에는 두 가지 요건, K선도 연구소 기업 유형에는 다섯 가지 요건이 있으며 주간 연구 개발 기간은 일곱 가지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유형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국제 출원 등록 특허를 이전받아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대덕특구내 기업 또는 국제 출원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덕특구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공백 영역을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K선도 연구소 기업 유형은 설립 5년 이상 된 연구소 기업이 대상이며 다섯 가지 요건 중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매출액이 평균 20억 원 이상이거나 연구소 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업 가치 평가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 신용 평가 기관에서 TCB 5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로 이 중 한 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간 연구 개발 기관 단독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연간 5억 원, 총 사업 기간 동안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덕특구는 올해 스케일업 R&BD 과제를 한 건 지원할 예정이며 특화기술 R&BD, 연구소 기업 R&BD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요건 및 유의사항 등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는 기술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와 성장 지원을 위해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강력 기반의 딥테크 기업의 투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 운영 엑셀러레이터 신규 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대덕특구 엑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은 9억 원으로 총 3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예산은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창업기업 보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있고 투자 기능을 갖춘 민간 법인이며 공동기관 1개를 추가하여 총 2개 기관의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트랙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유형으로 유망기업 발굴부터 교육, 멘토링, 시드 투자, 데모데이, 후속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등 집중 보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덕특구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두 번째 신규로 추가된 딥테크 혁신 성장 포럼 운영 엑셀러레이터 유형은 대덕특구뿐 아니라 전 특구 대상으로 딥테크 기업을 발굴해서 새롭게 조성된 사이언스 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혁신 성장 투자 포럼 IR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역할과 집단 연구센터 연구자들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등을 통해 딥테크 기반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트랙입니다. 트랙별 세부 사업 내용과 수행 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인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특구는 특구의 인공지능 도입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특구 AI 특성화 기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과업은 크게 기업 지원, 경진대회 운영, AI 창업 인프라 운영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AI 도입에 대한 수요가 있는 특구 기업을 발굴해 AI 역량 진단을 수행하고 컨설팅과 파일럿 제작 지원을 통해 기업의 AI 역량 강화와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구재단의 인공지능 경진대회인 AI 스파크 챌린지를 운영하여 기업이 보유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연구단지 내거리에 위치한 대덕특구 스페이스S 인프라를 운영함으로써 특구 AI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사업은 AI 진단 컨설팅 및 관련 분야 기업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창업 교류 공간 운영 역량이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을 포함하여 총 3개 이내 기관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5억 7,800만 원이며 한개 수행기관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서 말씀드린 대덕특구 스페이스 S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대덕특구 스페이스 S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운영하는 AI 창업 교류 공간으로 대덕테크비즈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 연구자, 전문가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간에 방문하여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덕특구 스페이스 S는 협업 활동과 멘토링, 네트워킹이 가능한 개방형 라운지와 강화학습 및 테스트, 3D 프린터 등 장비 활용이 가능한 전문 작업실, 개별 테이블에서 일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AI 코워킹 스페이스, AI 초기 기업들을 위한 11개의 독립형 사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립형 사무 공간과 AI 코워킹 스페이스 개별 작업대의 경우 공실이 발생할 때마다 입주기업 또는 사용자 모집 공고를 통해 수시로 지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대덕특구 스페이스 S 홈페이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창업지원팀 이대기 연구원입니다. 23년 딥테크 창업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테크 창업지원사업은 창업기획사와 NST 소관 출연연의 연구자들이 함께 글로벌 시장 타겟을 목표로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 스케일업을 통한 딥테크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이며 2개의 수행기관을 선발하여 총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등 창업 아이템 선별 및 BM 설계, 아이템 고도화 등 딥테크 창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 법인으로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능합니다. 딥테크 창업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출연연의 사업화 수요가 있는 공공기술을 선별하여 시장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BM 고도화 등의 집중 육성 지원을 통해 딥테크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행사 및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접수 기간은 23년 5월 15일부터 31일 15시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딥테크 창업 아이템 고도화 사업 트랙2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테크 창업 아이템 고도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딥테크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 기획사가 선별한 아이템을 시장적 관점에서 구체화하고 고도화시켜 딥테크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창업 아이템 고도화를 통해 창업을 진행할 출연연 연구자분들로 딥테크 창업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 기획사에 아이템 선별을 선행한 아이템이 조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각 아이템당 최대 7천만 원이 지원되어 총 6개의 아이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시제품 제작, BM 고도화, 팀 빌딩, 팔로 개척 등 수요에 맞는 아이템 고도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당 사업은 수시 접수로 예산이 소진되면 모집이 마감되오니 신청 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혁신기업지원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23년 신중형 활용 성장 지원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형 활용 성장 지원 사업은 특군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기술 주치의로 육성하여 기술 클리닉 센터와 기업을 연결하고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역량 강화 지원, 기술 클리닉 센터 운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법인, 기업 등이 신청 가능하며 과제별 신청 자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기술 주치 교육, 기업 성장 지원, 기술 클리닉 센터 연계를 통한 기업 관리 등이며 기술 클리닉 센터 운영 사업의 세부 내용은 기술 주치 확보 및 활용, 수요 기업 매칭을 통한 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처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은 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이며 관심 있는 기관과 기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제협력팀장 박호근입니다. 2023년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구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특구내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총 예산은 3억 5천만 원으로 선정된 기업당 대략 2천만 원 수준의 해외 진출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트랙 1과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트랙 1은 제품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지원합니다. 수출 제품을 보유한 특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로드맵 수립, 유망 바이어 매칭 등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해외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랙 2는 글로벌 기술 사업화 지원 파트로 제품뿐 아니라 유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구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 수요처와의 글로벌 POC, ODA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미, 유럽, 동남아 등 권역별 현지 채널을 통해 작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했던 글로벌 POC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니 글로벌 POC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월까지는 수행기간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해외 진출을 위한 특구기업 모집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업을 위한 관련 공고는 추후 별도로 공지 예정이니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특구기업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녁하십니까. 지역혁신총괄실 김영근 실장입니다. 다음으로 21년부터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는 특구 내에서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신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구 내에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관련 법규정이 없는 경우 또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규제 완화가 가능합니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로 추가 시 2년이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또는 공공연구기관과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단독 신청은 불가합니다만 2023년 올해에는 특구법 개정을 통해 연구소 기업, 첨단 기술 기업 등 중소기업의 단독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제 규제 완화 사례를 통해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증특례 제도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을 개발하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규제와 항공법에 따른 드론 비행 규제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고 약 3.6조 원 규모의 신시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으로부터 소용량 저장용기의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 기술을 이전받은 A사는 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액화수소의 제조, 충전, 저장 등을 위한 기술 기준 부재로 신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추진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충진량 관련 국제표준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특구재단은 특구내 기업이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발굴, 규제 예측 및 컨설팅, 실증 사업 등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신기술의 발굴, 매칭을 지원하며 규제 분석 및 컨설팅, 지정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통해 실증특례 지정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실증특례 지정 이후에도 책임보험료 전액, 실증 사업, 후속 사업화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실증 R&D 지원 사업의 경우 실증 과정에서 필요한 시제품 제작, 시험 분석 등을 위해 2년간 최대 8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인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지원 예상은 총 40억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특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신기술 실증특례로 지정받은 지정인과 공동지정인입니다. 지원금과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1년간 4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후속 지원과제로 선정 시 1년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제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접수는 3월 13일에 마감됩니다.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발표 자료 하단에 명기된 지역혁신총괄실 전다혜 연구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